N번방 시민방문대 사이트는 N번방 사건 관련 정보들과 그리고 대중들을 이어주는 허브의 역할을 목적으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대중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데, 파편화된 정보를 직접 찾아서 보려면은 피로도가 금방 쌓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N번방뿐만 아니라 소라넷, 버닝썬 등 지금까지 여러 성범죄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들 모두 대중의 관심에서 빠르게 사그라들었고, 가해자들이 자신의 죄에 걸맞지 않은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이번 N번방 사건만큼은 이를 방지하고 싶었고, 이 이슈를 끝까지 가져가서 가해자가 자신의 죄에 걸맞는 그런 무거운 형벌을 받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검거 현황, 파생방 정보, 청와대와 국회 청원 목록, 관련 실시간 뉴스 기사 등을 한 번에 집대성한 사이트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총 4명이서 지금 하고 있고요. 4명 다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예요. 저를 제외한 나머지 3명분들이 다 개발자셔가지고 개발을 하시는데, 저는 대외적인 거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담당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관련 청원도 그렇고, 가해자들을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한 포커싱이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도움을 줄지는, 가해자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보다는 좀 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폭력 상담소나 디스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전화번호를 제일 위에 명시함으로써 딱 처음 화면을 봤을 때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자신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바로 알수 있게끔 위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약 15만 명 정도가 페이지에 접속을 했었어요. 피해자분들도 계시고 가해자분들도 있는 이 상황에서 이걸로 수익을 창출하기에는 저희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금전적인 지원 없이 저희끼리 돈을 모아서 서버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메일로도 감사하다는 메일이 한두 개씩은 들어와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주셔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뿌듯하고 기분은 좋은데, 이렇게 저희한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만큼 사건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한테 많은 제보 같은 것도 해주셨으면은 저희 사이트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심각한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터넷이라는 거는 한번 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면은 그게 퍼질 대로 크게 퍼질 수도 있지만 이게 다시 삭제가 되기는 어려우니까요. 법이 좀더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 가해자분들이 그분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관련 내용을 수집하고 이를 업데이트할 계획이에요. 사실 당장 내일이라도 모든 가해자들이 검거가 돼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저희가 이제 더 이상 기록할 게 없으면 정말 좋겠지만은 그러진 못하니까 그 N번방 사건 가해자분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